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한 배산 임수의 지역 충북 단양. 총 면적의 약 84%가 산지로 이루어져 어디서나 높은 산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단양 팔경이라 불리는 빼어난 풍경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죠. 때로는 차로, 자전거로, 그리고 바이크로 이곳을 찾습니다. 우와, 영상 올 때 됐지? 소리 나네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젠 수단이 아닌 취미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와, 반갑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 밀리든가.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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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이다. 아이고, 잘 지냈어. 오늘 무슨 동호회 모임이에요? 우리 형제들. 보라도. 형제들. 우리 또 다섯 명은요. 독수리 오형제. 그래가지고. 수시로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투어하고 좋은 일, 굳은 일 있으면 서로 가서 도와주고 의리 있게. 의리에 산다는 오형제가 오늘 뭉쳤습니다. 팍팍한 서울살이에 지쳐 귀농을 택했던 왕호 씨의 부름으로 단양까지 바이크 타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말제로 가는 거야. 단양을 구석구석 돌아볼 참입니다. 바이크 타고 시원스레 바람을 맞으며 말이죠. 울긋불긋 단풍이 곱게 물들면 바이크와 차들로 가득해진다는 보발제. 약 3km에 달하는 도로변의 단풍이 이들을 반겨주는데요. 이곳의 백미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뷰랍니다. 누나! 보발차 이거! 그러나! 저 우리 전망대로 올라가자고. 일단 전망대 가서 한번 봐야지.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기가 저 백두대간으로 연결되는 구룡산 쪽 아이가. 저 우리 내륙의 진짜 멋진 코스, 산골의 어떤 진수를 볼 수 있는 그 라이더길. 대한민국 라이더들이라면 누구나 다 와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성지, 라이더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 자락마다 하나둘 옷을 갈아입은 풍경 속을 달려 이렇게 마주하니 감동은 두 배가 됩니다. 이 뷰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V자 같기도 하고 하트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어떤 독특한 그런 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네. 그 우리가 이 라이더들한테는 이런 말이 있잖아. 자동차는 풍경을 보면서 달리지만 라이더는 풍경이 되어서 간다. 오늘 같은 날 누나 이 보발차 와가지고 우리가 딱 그런 기분이네. 풍경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폭 그림 속에 스며들어 풍경이 된다는 라이더. 그래서 바이크를 타나 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꼭 같이 이렇게 여러 대가 함께 가면은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단양 팔경 중 하나인 도담 삼봉. 남한강 상류 가운데 세 개의 봉우리로 된 섬입니다. 동상 봐라. 내 단양에 살지만 나 이 건너편에는 난 이제 처음 와보네. 야, 이 꽃 좀 봐. 황포도대까지 있어. 그래. 이게 단양 팔경 중에 1경. 1경 도담 삼봉, 그 다음에 2경 저기 성문. 이렇습니다. 네. 성문이 저긴가? 예. 황포도대 출발하네. 황포도대 출발해. 황포도대. 황포도대! 물 위로 드러난 봉우리가 황포도배와 어우러져 멋진 절경을 이루었는데요.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에 예로부터 문인 화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도담 삼봉.
와 진짜 저는 제가 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제 개인적으로 저걸 똑 떠서 저희 집 정원에 갖다 놓고 싶어요. 일단 차로 다니다 보면은 이게 풍경을 이렇게 사실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바이크를 타고 오면 그래도 뭐 바람도 일단 맞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풍경도 이렇게 또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그게 더 매력인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 그래가지고 설레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만나더라도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 설레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보고 또 봐도 설레는 건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멋진 풍경도 마찬가지. 나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바이크로 만나는 세상은 더 특별하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터널의 수노인 빛의 향연. 진짜 멋진 풍경이 아주 기가 막히다. 자,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이끼 터널입니다. 오래전 철도였던 이곳. 무성한 나무 그늘이 이끼로 뒤덮여 독특한 풍광을 자아냅니다. 열심히 달렸으니 잠시 쉬어갈까요? 쉬는 것도 여행의 일부. 자, 우리 또 형수님이 또 아, 정성껏 준비해 주셨네요. 어, 동상. 잘 먹겠습니다. 네. 와. 네. 기장님, 자리 제대로 잡았네 누나. 아. 아, 저기 이 여행을 위해 새벽부터 분주하게 도시락을 챙겨준 왕호 씨의 아내.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쉬운 마음을 차곡차곡 음식에 담아 정성을 더해 준비한 간식이랍니다. 또 참 귀한 동생들 온다 하니까 신경 좀 쓰소 했더니 막 이렇게 신경을 좀 쓰기는 쓴 것 같는데 맛이 어떤거?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이거 있잖아 사먹는 거보다 내가 진짜 나는 입에 침 발랐으면 못해 정말로. 그래? 내 삼겹살. 아 근데 오늘 뭐 귀하신 분도 온다고 좀 과하게 많이 장만하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별론데 이거 비싼 거야. 왕호야 그건 누나가 좋아하는 거 통용이 안다. 바이크로 인연을 맺은 지 6년 그 사이 우정도 돈독해졌죠. 그것도 단양이 내려오니까 너무 좋은 게 뭐 바로 그냥 다다다다 그러면 나가니까 바로 그 도심 빠지는데 뭐 진이 빠진다고 그 생각을 항상 하면은 집에서 발동 걸 때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순간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야, 나는 집을 벗어나면은 아 단양 그러면 그냥 그 코스가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왕호 생각하면서 또 달려오고 이런 풍경 보면서 먹는 이 자연이 너무 좋지 않냐고.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안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다죠. 바이크라는 취미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여행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 됐답니다. 어떠세요, 언니? 고생 끝에 나겠다고 멋지죠? 아, 와. 야, 해발 600m 소백산 자락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단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풍경 맛집인데요. 단양에 오늘 요 동생이 요 패러 하는 동생이 있으니까 온 누님도 오셨고 사랑하는 동생들도 왔고 오늘 패러 한번 하러 왔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형제의 라이딩 경력은 100년이 넘는데요. 이번엔 하늘에 도전해 봅니다. 할때 앉는 의자야. 나 뜨고 나서 앉으라고 하면 엉덩이를 최대한 깊숙이 밀어넣어서 편하게 앉아야 돼. 네. 패러 전에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긴장도 되는데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분이나 계신데 이 선생님 타시기로 한 거예요? 안 매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파이팅! 파이팅! 자, 우리 맘내 빤스 하나 준비해 놓고 계세요. 가자! 가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단양 하늘을
날아봅니다. 땅 위를 바이크로 달릴 때와는 다른 하늘 아래 펼쳐지는 세상. 와, 이게 뭐냐? 혼자 만끽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풍경. 이 또한 함께 나눕니다. 동현이 봤을 때 몰랐는데 지금 제가 체험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되네요.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겠죠. 저기요! 누가 목소리 들려? 저 처음 타잖아요. 네. 타다가 진짜 찌릿한 마음이 무서움도 있고 합쳐져 있으니까 그냥 팬티에 또 팬티에 오줌 쌀 수도 있잖아요.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자유롭게 바람을 가르는 기분. 바이크로 달릴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일 텐데요. 여행에서 마주하게 되는 순간순간의 행복. 그것이 하나둘 모여 내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겠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바이크하고 또 다른 느낌인데 요 상륙하기 전에 심장 떨어질 뻔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바람 맞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당연히 바이크 타면서 땅에서 맞는 바람도 최고인데 네. 하늘에서 맞는 바람 정말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네. 젊을 땐 멋으로 탔던 바이크.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면서 좀 더 안전한 바이크를 선택했다는 이들. 이젠 바이크 없는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답니다. 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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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똑똑하다. 왕문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우리 단양 브라더 집주인 병됐고 그래서 고기 좀 구워 먹을까 하고 왔습니다. 우리 여 단양의 옛날 지명으로 보면 운선구곡이야. 운선구곡의 물이. 아까 안반 봤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단양 여행. 사는 곳마저도 멋진 풍경 속에 있습니다. 고기 좀 구워 볼까요, 형님? 여행의 마무리는 역시 먹방. 이 참나무 장작 그냥 바로 떼가지고 동상도 이래 미리 준비를 해놨어. 어떻게 이렇게 참나무까지 또 이래 갖다 놨어. 또 손님 오셨는데 귀한 손님도 오셨는데 꼬야죠. 우리는 형제 아니야? 아니면 독수리 오인방인데 그렇게 해가면 누나 서운해. 독수리처럼 멋지게 세상을 누비고 싶어 날개 대신 선택한 바이크. 겉모습은 폼생폼사지만 속만큼은 따뜻한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풍경도 음식도 함께 나눌수록 더 행복한 법. 너도 쓰는다 고생 많이 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뒤에서 리얼 보시는 거 형이 진짜 참 멋지게 잘 봤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세컨 또 우리 원이가 진짜 너무 잘 봤고. 네, 그러면은 덕분에 동생들 덕분에 즐겁게 그냥 타기만 했네. 고맙다. 동이는 입에 씨 주시기부터 한번. 그래요, 그래. 그래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챙기는 훈훈함 바이크의 의리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국이야. 하루가 참 긴 것 같았는데 헤어지려니 짧기만 하답니다. 제 나이대가 사실은 스트레스가 조금 많을 나이대예요. 아직 부모님들도 또 계시고 아이들도 키우고 뭘로 풀지 하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연세가 많이 드신 노부부들이 타는 팀을 제가 봤어요. 바이크를 타는 팀을. 근데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타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른다고 그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정말. 이게 인생이죠. 우리들의 라이더의 인생. 너무 행복하고
바이크에 올라앉는 순간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즐기는 그 인생 참 탐납니다.